안녕하세요. 머니헬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집값, 과연 안정세로 접어들었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집값,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및 전세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 심리가 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택 매매 거래량,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택 매매 거래량, 아파트 실거래가가 어떤 양상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주택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민간업체 자료를 보면은 지난달 부동산 매매 거래량, 이 중에서도 뭐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전년 동월 17만 2천 건 대비 54.7%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 수치를 보면 7만 8천 건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1월 15만 2천 건과 비교해도 48.9%가 줄어든 건수입니다. 유형별을 보면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뭐 유독 눈에 좀 띄게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1월 59만 건에 대비해서 55.1%,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8만 3천 건, 그러니까 68.3%가 감소한 2만 6천 건이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역시나 뭐 주택가격이 가장 무거운 서울로 63.9%가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를 비교를 해도 68.7%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강남권을 비롯해서 마용성 지역들 하고요. 전 지역이 가격 하락세를 기록한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전 거래량을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은 지난 1월 대비 전체 거래 건수 18%에 불과를 했지만 2월에는 24.9%, 3월에는 38.8% 등 이제 비중이 거래량 감소하는 게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집값이 내린 곳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들에서 하락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마용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구 북가좌동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19일 1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 지난달 15일에는 1억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억 4천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라고 평가를 하는 청담 자이는 89.1제곱미터가 지난 6일 31억 5천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달에는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니까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3억 5천만 원이 낮아진 가격이고요. 특히 또 마용성 중에 한 지역이죠. 용산 KCC 웰츠타워 84제곱미터를 살펴보면 지난 8일 10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 지난해 말에 거래된 12억 2,5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 시장의 그림, 그다음 마용성이라고 그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하락 장세에 돌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실상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이사 공급 대책, 이 공급의 시그널이 일정하게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는 해볼 수가 있겠고요. 6월 1일 가세 기준일이 있는데 이 안에서 뭐 상당히 다주택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에 대한 부담들이 높은 주택들이 급매 시장에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 장세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6월 1일 그 기준이 지나고 나서의 그 가격 추이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격만을 보고 시장 전체를 평가를 해보고 이제부터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